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어제는 저PBR 업종이 주도한 상승세가 보여졌다면 오늘은요, 제차, 2차 전지를 비롯한 성장주들의 오름세가 더욱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중심의 강세가 좀 연출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 이틀 만에 조정을 마쳤습니다. 특히 전해액 관련주가 큰 폭으로 좀 오르면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이 대장주인 엔캠은 10% 넘는 상승폭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코스닥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우세한 만큼 이런 점들이 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종목이 지수 대비해서 잘 안 가고 있어서 속상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과 함께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래쪽에 지금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 023772-027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 상담 요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오경수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날에 항상 만나는 주식대장 오경식입니다. 오늘 장이 많이 좀 정신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런 좋은 종목들 잡아보는, 쏙쏙 잡아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2차 전지주가 올라서 그중에서도 네. 소재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었는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이게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셀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락표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막 이런 소재단들에서는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었고요. 당연히 뭐 엔캠 같이 전해액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전해액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이제 TC스틸 같이 이런 알루미늄 캔 만드는 기업들, 또 뭐 삼알미늄, 또 율촌화학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를 들고 있었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하락의 사이클을 갖고 있는 종목인지를 꼭 유념을 하시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이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2차 전지 말고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좀 있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좀 보실까요? 당연히 지금 막 오르는 종목들도 이제 추천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오늘 올랐던 섹터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게 이제 주말간에 논문을 철회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급락이 나올 뻔했었는데 오히려 신성델타 테크 어떻게 됐습니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급등을 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암이나 모비스, 파워로직스, 덕성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물론 이런 종목들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트레이딩의 단계다. 클라이막스를 향한 단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트레이딩적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한다면요. 26일 날에 기업 밸류업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사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이 막상 나오고 나면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고가 나오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의 대표적인 게 금융, 지주사, 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이나 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맞습니다. 약간 고밸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섹터, 현대 기아를 필두로 한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11월 연말까지도 쭉 들고 가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은 조정 구간입니다. 지금은 뭐 초전도체나 또는 뭐 2차 전지 쪽이나 또 오늘 또 어떤 게 올랐습니까? 뭐 그 AI 테마주들이 오르긴 하지만 내가 조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좀 편하게 줍줍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원하신다면은
이런 자동차 섹터 같은 것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까지 좀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26일에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또 공개가 된다고 하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도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향방을 좀 예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 많다, 우리 전문가님께 SOS를 요청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 상담도 지금 방송 중에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 요청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기술요. 하나기술, 하나기술 지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9,000원에 10%요. 59,000원에 10%요? 예. 네, 지금 지금 약 그래도 수익 구간에는 계시는데 대응 전략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구간이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예. 아, 예, 예. 1월 16일 날요. 1월 16일 날요. 꽤 예. 뭐 오래 기다리시진 않으셨고 잘 산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저는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이제 소재 쪽을 보고 있습니다. 소재 쪽. 근데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소재 쪽은 아니고 장비입니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세요. 그러면 차트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예. 보시면은 지금 요 주봉을 봐드릴게요. 주봉 보시면은 과거에 만들어져 있다는 이런 매물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매물대 예, 예, 예. 구간에 하단에 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볼 때는 저는 대략 한 이 정도? 한 6만 6천 원 정도 레벨까지는 그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6만 6천 원 이후로는 당연히 이제 이런 예. 매물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물벽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캠이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이 막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 종목이 아닙니다. 좀 실적적으로나 이런 게 많이 안 좋을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정말 잘하셨고요. 익절은 6만 5천 원 위에서 부분 매도로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 7만 원까지는 못 갔다. 네, 못 가요. 10만 원까지는 안 가고요. 이게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두 배 먹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6만 5천 원에서 딱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기술 목표가 6만 5천 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아, 종목은 브리지텍이고요. 네, 브리지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가는 만 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만 원에 20%요. 아, 네네네. 빨리 좀 매수가를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솔루션 네. 좀 주시죠.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 종목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비중 20% 나쁘지도 않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재료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AI 관련주로 엮여 있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콜센터 하는 업체예요. 콜센터 하는 업체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음성 AI 기술력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뉘앙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랑 네네. 이제 기술 제휴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재료는 많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료가 하나 더 있죠. K뱅크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네, K뱅크 지분 갖고 있고요.
K뱅크 지분 한 0.8% 정도 들고 있는데 K뱅크가 아마 한 5조 정도의 상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K뱅크 지분만 거의 한 400억 정도 들고 있는 거죠. 시총의 한 4분의 1 정도는 시총의 한 40% 정도는 K뱅크 지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뭐랄까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잠깐 차트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오랜 횡보를 겪다가 최근에 23년에 AI 테마에 올라타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급등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요 최근 급등이죠. 여기 주봉입니다. 네네네. 체크하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제 뭐가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지금 일봉에서 보시더라도 이때 돈이 들어오고 나서 아직은 다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추가적 상승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아마 뭐 길게는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아마 한 두 달? 뭐 어느 정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런 종목은 크게 먹으면 좋을 것 같고 크게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기다리시고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기다리신다면 저는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2만 원까지 올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있고요. 비중이 조금 크시긴 한데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마음 편한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좀 세게 내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9,000원 이하에서 천천히 매집을 해보세요. 아마 이거 지금 뭐 뉴스 나오고 이러니까 바로 날아갈 것, 바로 상승할 것 같지만 바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9,000원 이하에서 천천히 매집을 하셔서 비중을 40%까지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9,500원 이하로 빠지겠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주가가 2만원, 19,000원까지 가게 되면 한 더블, 두 배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지텍. 네. 네, 고맙습니다. 브리지텍은 지금 추가 매수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화 갤러리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611원, 그리고 비중은 15% 담으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지금 파이브가이즈 관련해서 상당히 네. 좀 뜨겁게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네요. 예. 네. 아, 사실 이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청자분께서 이제 문자로 주시다 보니까 전후 사정을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는 오늘 수익을 다 내고 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런 종목 말씀드리면 좀 껄끄러운 변이 있습니다. 왜냐? 우린 이미 수익을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파이브가이즈라든지 뭐 류현진이 하나에 입단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지배구조의 단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하나가 삼남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하나 솔루션, 태양광을 갖고 있는 걸 갖고 있겠고요. 둘째가 이제 방산, 금융 쪽을 갖고 있죠. 하나 생명. 그리고 이제 셋째가 이제 이런 백화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갤러리아가 이제 압구정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을 들고 있는 그 기업인데, 최근에 이 상속, 그러니까 승계 구도를 잡으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승계 작업을 끝내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김동선 부사장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작년부터 계속 요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선 부사장의 평균 단가가 한 1,3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사실 이 구간이었습니다. 부사장이 매수했던 평균 단가보다 낮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슈팅에 한번 나오면서 그분보단 이 부사장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나 재료적으로 봤을 때나 사실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 PBR 테마주로도 엮여 있겠고요. 오늘 또 주가가 많이 들어왔죠.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만 오늘 정말 세게 갈 종목이라면 상한가를 닫았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풀렸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 구간에서 조정 구간이 좀 있을 것 같겠고요. 이 조정 구간 대략 한 1,450원대에서 1,500원대 구간 1,400원대에서 1,500원대 구간 이 구간대까지 조정을 좀 받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2,000원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재료를 알고 계셨다. 부사장이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면 1,400원대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비중 한 10%까지는 더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한 1,500원대까지 내려놓으신 다음에 2,000원에 큰 수익을 한번 이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화 갤러리아 당분간은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1,4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알맥이라고 있어요. 알맥. 알맥이요. 알맥. 지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600원에 10%. 5,600원에 10%요. 아, 지금 네.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네. 어떻게 보실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최근 언제 사셨을까요? 몇 달 됐는데요. 몇 달 되셨어요. 매수 구간을 봤을 때는 올해 1월이나 아니면 12월 달이나 또는 작년 10월 달 이렇게 세 구간으로 작년 10월 달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요 구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네네. 주가가 너무 과대 낙폭이 나왔으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겠지 하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재료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철강주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도 가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은 포스코홀딩스 같이 이 철강 대장주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포스코홀딩스 주가 흐름이 좋진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오기 힘들 것 같겠고요. 일단 차트는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차트를 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네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구간이 언제냐? 43,000원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43,000원 구간을 계속 지키다가 요 투매가 한번 나왔습니다. 요 투매는 어떤 거였냐면 이때는 2차 전지들이 다 조정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섹터가 조정을 받으니까 투매가 나온 거겠고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43,000원 구간을 다시 회복했다는 점을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 43,000원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밑에서 받아주고 있구나. 또는 이 기업이 43,000원은 너무 싸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아마 거의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만 남았다라고 볼 것 같겠고요. 최근에 철강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저는 대략 한 6만원대, 6만5천원에서 6만원대까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요 구간은 언제 구간이냐. 아시다시피 시청자분이 이거 너무 싸게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셨던 이 구간입니다. 맞으시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 아마 시청자분처럼 투매 나왔으니까 기술적 반등 하겠지 하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즉 물려 있는 분들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6만 원대 꼭 기억하셔야 돼요. 6만 원대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균 단가가 매수가가 5만 600원이기 때문에 6만 원만 가도 20% 넘게 수익입니다. 맞죠? 아, 저는 여기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5만 5천원만 가도 감사한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 종목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네네. 좀 디테일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뉴스는 계속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맥 6만 원 선 꼭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삼성 SDI. 삼성 SDI? 네. 예, 37만 8천 원에 예, 지금 15%입니다. 37만 8천 원에 15%요? 아, 네. 지금 수익권에 계셔서 좀 매도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전문가님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수익권이신 건 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 매수 한 시점이 언제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1월 중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하락이 될 때 사셨네요. 매수 네. 구간은 굉장히 좋고요. 아시다시피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이 매물 구간이죠. 요 구간, 지지 구간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청자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당분간은 2차 전지 섹터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엔캠이나 솔버니 홀딩스 같은 게 막 슈팅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 종목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이제 일반적인 애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IRA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트업체라는 건 이제 삼성 SDS나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당분간은 힘들어요. 당분간 힘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이런 종목들 대형주고 많이 올랐고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뭐 50만 원, 60만 원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이겠고요.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대략 한 42만 원? 40만 원에서 42만 원 사이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네.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요 구간들은 어차피 요 구간들은 이제 쌍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쌍봉. 이렇게 쌍봉 이미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쌍봉 되돌리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쌍봉에 나왔던 이 많은 구간들은 지금 당장 못 갑니다. 못 가고요. 대신에 저희가 기술적 반등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구간이 아시다시피 11월 달 이때가 공매도 금지한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 들어왔던 돈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 이제 거래량이 보이시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횡보를 하다가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다시 요 구간 42만 원에서 45만 원 구간에서는 이 구간 작년 11월에서 네. 12월에 샀던 사람들이 계속 매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그러면 그 전에 빠져나와야 되죠? 네. 여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난 팔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긴 한데 42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때 매도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 대부분 네. 이때 매도 안 하면은 내비두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돌파를 못하고 전저점을 깨는 차트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 전저점 안 깰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42만 원이 오게 되면 반드시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2만 원에서 45만 원 꼭 매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삼성 SDI 이렇게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백화점 68,300원에 29%인데요. 네, 네, 현대백화점 68,300원에 29%요. 네, 네, 네. 너무 너무 안 올라가지고 저희 손실도 많이 했어요. 네. 전문가님, 네, 오르고 있는데요. 예, 네, 수업은 반갑습니다. 일단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매수하신 게 작년이셨어요, 아니면 그 전이셨어요? 그 전에 2년 됐어요. 아, 이거는 좀 사실 어렵죠, 어렵죠. 이런 차트는 사실 역배열 종 아마 저 말고도 아마 많이 말을 하셨을 겁니다. 이거 역배열 차트잖아요. 네. 예, 역배열 차트라는 거 뭐냐면 주가가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오래 걸릴 것 같고 다만 시청자분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는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거 주가가 빠지고 또는 오르고 할 때 아마 되게 더 매수를 하고 싶을 겁니다. 내 평균 단가를 낮춰서라도 빠져나오고 싶으니까. 맞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더 늪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금 막 엔캠, 솔브레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오늘도 30% 먹었어, 내일도 30%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종목은 되게 느린 종목이에요. 아시어요? 예, 네, 느린 종목입니다.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팔라라고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아마 다른 분들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아 이거 왜 들고 있어요? 팔라라고 하겠지만 사실 기업이 뭐 망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비두면 간다라는 건 확실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바닥은 잡았습니다. 이 바닥이 뭐냐? 이 바닥이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2009년에 바닥을 잡았어요. 2009년이 언제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주가가 다 빠졌던 자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현대백화점 하면 압구정 현대백화점처럼 이 땅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넉넉하게 보시게 된다면 대략 한 9만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9만 원까지. 네, 9만 원까지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러면은 보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손실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거는 저희가 노란 독방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열려 있습니다. 우경식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신 이후에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우경식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블레이드 ENT. 블레이드 ENT,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673원에 20%요. 1673원에 20%요? 예, 예.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이런 종목은 사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뭐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 작전주예요.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요. 네, 잘 모르고 들어가셨어요. 꽤 예. 오랫동안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예, 예. 작전주입니다. 물타기도 작전주. 많이 하고 지금 그랬어요.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이 종목 작전주고요. 작전주라는 얘기는 최근에 아시죠? 라더견 사태라든지 영풍제지 사태 같은 것도 아시죠? 네네. 네, 작전주고요. 작전주기 예.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손절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네. 손절을 꼭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세력들이 요 구간에서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거의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매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네. 주가를 한번 슈팅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네. 슈팅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 거의 평균 단가인 16,200원까지 요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의 평단보다 네. 더 올라가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 이 종목은 1670원이요? 예, 1650원에서 1600원 위 살짝. 예. 네. 예,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세력 같은 경우에 뭔가 네. 악재가 뜰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3월이죠. 예, 예. 3월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사업 보고서가 나와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사업보고에서 적자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나 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 세력들도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올릴 확률이 높고요. 다만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 3월에 감사보고서가나 사업보고서가 잘못 나오게 되면 거래정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겠고요. 만약에 그 네. 안에도 세력이 팔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도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유사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오플로우라고 아시나요? 그건 못 들어봤는데. 이오플로우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이렇게 막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시죠. 이렇게 막 쏟아지잖아요.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투매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1,000원을 깨지면 950원 기억하세요. 950원 깨지면은 일단 손절하셔야 돼요. 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이드 ENT 전략 짚어주셨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3기 지금 매수가는 2,850원, 그리고 비중 30% 담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비중도 좀 네. 꽤나 있으신데 네. 지금 좀 물려 계셔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문자 보내실 때 전화가 부끄러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자 보내실 때 이렇게 내용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매수를 더 할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일단 3기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사실 안 좋죠. 왜 안 좋냐? 3기만 보시면 안 되고 3기 EV라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3기의 자회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3기가 언제 왜 올랐느냐? 3기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올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냐면 이때가 3기 EV가 상장되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비교해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차트 잠깐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이 빠지니까 얘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알맹이가 지금 빠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다만 주가는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기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겠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술적 반등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까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고, 기술적 반등의 폭은 제가 봤을 때 요 라인 정도 잡아드릴게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700원 라인, 요게가 이제 직전 저점들의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그래서 요 구간 2,700원 자리와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뭐 대략 한 4,2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겠고요. 다만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기 추가 매수는 지양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홀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의 실전 비기가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비법 전략과 함께 또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까지 함께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앞서 오경수 전문가님께서 또 한 종목 한 종목 꼼꼼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전매 특허 비기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오경식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기본 카메라로 그냥 화면 아래쪽을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신 뒤에 참여 코드 63556355번입니다. 이 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오경식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방송이 저녁에 진행되고 있지만 장 전에 장 중에까지 공략 비법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져오신 특별한 비기를 또 전수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비법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4박자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4박자 매매법을 말씀드리고 나서 정말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아까 전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뭐 재무를 몰라요. 재무제표 볼 줄 몰라요. 뭐 재료 볼 줄 몰라요. 뉴스도 몰라요. 그냥 나는 차트만 볼 줄 알아요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급등주 잡고 싶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대박 종목 잡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비법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 잡는 일봉 3계단 비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법일까요? 어떤 기법이냐?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추세의 종목을 급등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급등 전에 전조 신호를 포착해서 잡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은 제가 노론탁방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이거일 전에 대비 상승했던 종목, 또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할 때, 제가 아까 전에 1봉 3계단이라고 말씀드렸죠. 1봉이 무엇인지, 3계단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3계단을 돌파하거나 또는 돌파 시도할 때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시크릿까지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비법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어떤 차트들을 잡았느냐라고 오늘 이 비법이 어떤 차트들을 잡았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재무를 알려야 됩니다. 이런 뉴스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4박자 매매법으로서 풀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거 말고 그냥 이것만 뜨면은 급등하는 종목을 사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나 또는 뉴스 매매를 다 빼고 올리 차트로만, 오직 차트로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잡혔느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페 이스닷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봉, 봉이 뜹니다. 그리고 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요 3개의 계단을, 이 3개에서 세 번째 계단을 잡고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런 급등 차트를 여러분도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는 점. 자, 최근에 많이 핫했던 종목, 오늘도 핫했던 종목이죠. 신성 델타 테크, 대박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종목이 100배 오르기 전에, 50배 오르기 전에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봉이 떴습니다. 1봉, 1봉이 뜨고 여기 세 번째 계단이 있는데요. 세 번째 계단을 잡고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됐죠? 거의 한 40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런 봉이 떴을 때 몇 번째 계단에서 내가 사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재무 볼 필요 없고요. 뉴스 볼 필요 없고요. 뭐 수급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래량조차도 볼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초보자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풀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야 되겠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봉이 떴을 때 계단이 3개가 있습니다. 요 계단에서 아무 자리나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하려고 할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빠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떴죠.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종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잡았던 구간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쭉 올라가면서 대략 130%, 13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3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때 저희가 매수 시그널이 떴던 구간이 만 원이었습니다. 만 원짜리가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14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 같은 경우에 사실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왜냐? 뭐 재물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요. 재료를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신성델타테크 이때 무슨 재료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초전도체에 엮일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세력들은 이때부터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 다음 주가를 이렇게 슈팅을 냈다. 1300%, 13배의 상승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겠고요. 다음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제가 이스트소프트 말씀드렸었죠. 저희도 많은 수익을 누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사지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하거나 또는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기억하세요. 보십시오. 봉이 떴고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 이 시크릿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 노란톡방에서 비법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도 요 시그널을 뜨고 나서 무려 400%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내가 맨날 잡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법만 갖고 계시다면 매일매일 시그널이 뜹니다. 시그널 뜨면 매수하시고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사례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을 처음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기법을 처음 보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사례 제가 다 갖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게 있습니다. 뭐죠? 이런 봉들이 많이 떴습니다. 많이 떴고요. 물론 이 봉들이 뜨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세 번째 계단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파를 못하고 떨어졌죠. 돌파를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맨 이 세 번째 마지막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씀드렸죠? 매수해라.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 엔캠입니다. 엔캠을 저희가 이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저희 매수 시그널 뜨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선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간단하죠. 세 번째 계단만 돌파하면 그때부터 사면 된다는 겁니다. 못 돌파했고. 근데 여기 돌파니까 어떻게 됐죠? 쭉 500%.
거의 한 두 달 만에 500% 상승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주도 대장이었던 상한가였던 급등했던 엔캠을 잡았고요. 자, 마지막 사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 상한가 갔죠? 근데 이 종목, 자, 이런 데서 사실 겁니까? 두렵게? 왜 이런 데서 사십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봉이 떴습니다. 봉이 뜨고 계단에서 세 번째 계단을 돌파했느냐? 매수하시면 돼요. 돌파하고 나서 계속 지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상한가를 잡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위험하게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위험하게 들어갑니까? 그냥 저 밑에서 세력들이 긁어 모을 때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십시오. 정말 마음 편하게 300%, 200%, 1300%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기법 오늘 제가 갖고 나가겠고요. 이 기법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만 전달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일봉 3계단 비법. 이 비법을 나도 함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경식 전문가님과 지금부터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열려있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작은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6355 입력하시고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 활용 어려워서 문자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경식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대장주를 잘 잡을 수 있는 주식 대장님이십니다.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일봉 3계단 비법으로 내 계좌를 조금 더 퀀텀 점프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을 타임 특가 종목을 공략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타임 특가 종목은 두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당연히 제가 요거 한 번만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일봉 3계단 기법을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일봉 3계단 기법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크릿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바로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입니다. 사실 매수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매수 시그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뭡니까?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내가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딱 한 가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에 대한 건데요. 바로 세 번째 계단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하면 됩니다. 종가상.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 계단을 이탈하지 않고 보통은 다시 다 회복을 하면서 상승했던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갖고만 가시고 알고만 계셔도 얼마나 많은 나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타임 특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성신약과 히든 종목 하나 갖고 나왔겠고요.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도 히든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도 당연히 일봉 3계단 기법이 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재료도 정말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사실 뭐 재무제표 보거나 또 아시지 않습니까? 뭐 매출액이 뭐냐, 영업이익이 뭐냐, 뭐 매출 계상이 뭐냐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이걸 뭐 알려고 공부하면 뭐 합니까? 그냥 편하게 갑시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요 내용은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말 돈이 많은 제약주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자기 시총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저 PBR 테마입니다. 0.5 상승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0.1 PBR 1만 가도 두 배가 오를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자사주.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죠? 기업 밸류업을 한다고 자사주를 매각해라. 자사주를 소각해라. 자사주를 더 사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이제 44%나 된다는 건 굉장한 어떤 최근의 기업 밸류업에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느냐? 다음 주 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정책을 발표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세론이 나올 거다. 아, 이거 나오면 뭐해? 세론 나올 수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열어봐야 됩니다. 왜냐? 저 PBR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야,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너네들이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오른 PBR이 1이 넘어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 발표가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현금이 시총만큼 있습니다. 자사주가 44%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절반이 자사주입니다. 그리고 PBR이 0.5입니다. 이런 종목이 안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목은 빠지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으로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바로 2,200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6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인데 현금이 2,200억이 있습니다. 자산이 부채가 없어요. 그런데도 2,200억이 있다는 거는 정말 돈이 많은 기업이다라는 거겠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되겠죠? 야, 너 너무 돈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든 돈을 써봐!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점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 나 모르겠어요. 이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사주가 뭐예요? 현금 갖고 있으면 어쩌라고요? 저 PBR이 뭐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이것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봉이 뜨고 나서 세 번째 계단이 돌파를 하고 난 다음, 돌파를 하고 난 다음 매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매수를 진행하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 첫 번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언제 팔아야 될지는 정말 궁금하실 거겠지만 제가 좀 이따 잠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좀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타임 특가입니다. 바로 내일 매수를 하셔도 되는 종목, 내일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 제 1차 목표가 3만 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 일단은 저희가 1차 목표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아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좀 걱정돼요. 아, 이거 알 것 같은데?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그래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펩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AI 반도체 만드는 퓨리오사 AI가 상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리벨리온, 사피온, 그리고 퓨리오사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업체 중에 처음으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퓨리오사의 지분을 투자한 VC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 VC가 컬리, 리디, 두나무 등 여러 가지 이런 빅테크들 또 앞으로 상장할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최근에 연초에 리튼이나 업스테이지 테마주들 기억하십니까? 리튼이나 업스테이지에 투자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캡스톤 파트너스인데요. 이렇게 나고 100%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요 종목도 100% 상승했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이번 이 퓨리오사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챙겨두셔야 되는 거겠고요. 뭐 당연히 지금 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상승하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상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땡땡땡땡땡땡은 지금 이제 퓨리오사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의 차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봉이 뜨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재무제표 볼 줄 모르고 뉴스 볼 줄 모르고 수급 볼 줄 모르고 차트 볼 줄 모르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냥 봉 뜨고 세 번째 계단 돌파하면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고요. 이 종목 지금 매수 시그널 떴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시다. 이 1봉 3계단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뉴스 보기 어렵다. 재료, 재무 보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1봉 3계단 비법만 잘 챙겨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대장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1봉 3계단에 딱 맞는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6355 입력하시면 1봉 3계단 비법 설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쉽지만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